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 대립하거나 갈등하지만 자신의 뜻을 말할 수 있고 상대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공통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감행함으로써 이 국민적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단지 통합진보당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통합진보당의 존재조차 인정할 수 없으니 척결해야 한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지 진보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정당 해산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 판결은 한국 사회를 이제 더 이상은 진보에 대한 소망도 노동자 농민 정치의 꿈도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이상조차도 말할 수 없게 하는 사회로 후퇴시키는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십시오. 우리 국민이 군사 독재에 맞서서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70여 년 이어져온 낡은 분단 체제는 끊임없이 분단의 희생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주주의의 열망을 주저앉히기 위해 분단을 빌미로 한 색깔 공세가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종북 색깔론 공세로 집권한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노면하기 위해서 다시금 종북몰이에 몰두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또다시 박근혜 정권은 비선권력 개입 의혹 위기를 탈출하고자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얻어내려 합니다. 종북몰이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 낡은 분단체제에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신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독재 회귀,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진보당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기에 저희가 부족했고 폭도 좁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는 결심, 그것만은 잃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려 나가는데 저희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